대한민국이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공정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공정에 대한 열망은 더 커졌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제도 또 경제적인 조건 등등이 오히려 공정하지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언론, 특히 거대 언론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공정하게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과거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거대 언론이 누리는 특권, 첫째, 공정위 조사에서 누리는 행정적인 특권, 두 번째, 수사 절차에서 누리는 사법에 있어서의 특권, 셋째, 정부 광고비 수주에서 누리는 경제적인 특권을 말씀드리고 이를 꼭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총리님, 우선 2020년 7월 한 시민단체가 조선일보를 공정위에 고발했습니다. 그 고발 내용은 조선일보 사주가 그 이익을 위해서 자회사인 조선 IS에게 손실을 강요했고 그 지시를 불이행한 조선 IS 임직원들에 대한 인사 보복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2020년 11월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소명 자료를 제출받은 이후로 약 7개월 동안 어떤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는지 아까 코로나 말씀하셨는데요. 코로나는 사실 2020년 2월, 3월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2020년 11월 소명 자료를 받으면 즉시 조사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건은 내부 고발자의 진술도 있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서 조사 자체가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우리 사회에서 누구도 넘보기 힘든 언론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늦어지지 않는가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총리님, 또 다른 사안도 있습니다. ABC 협회와 조선일보 신문부수 조작 사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문고시 보이시죠? 그 내용 그대로 신문이 유가부수 조작을 통해서 광고를 유인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고 우리 정부도 그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정부가 언론사에 국민 세금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문에 실린 정부 광고를 구독자가 본다는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런 신문들이 독자에게 가지 않고 동남아 등지로 수출되고 국내에서는 계란판으로 제조된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결과적으로 유가부수 자체를 뭐 예를 들면 허위로 공시했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분명히 신문고시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답답한 것은 많은 언론 그리고 내부 제보자 또 관련 동영상이 증거로 있는데 아직 공정위가 이에 대한 1차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돌아가면 바로 공정위에다가 좀 그런 명확하게 이 문제에 대한 처리 절차를 질문을 했고요. 유가부수 조작 사건 이후에도 아직 해당 신문의 정부 광고비가 집행되고 있나요? 그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화면을 봐주시면 2021년도에도 ABC 협회가 또 신문 부수 공사를 내놓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올해도 조선일보 같은 경우 106만 부를 발행하고 그중에 100만 부가 대금을 내고 보는 유료 부수라는 것입니다. ABC 협회 부수 공사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2020년도에는 월 평균 신문지 수출량이 1,359톤에서 2021년도에는 1,428톤으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신문 용지 품목으로 수출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외로 빠져나가는 새 신문들은 양은 늘어나는데 유가부수율이 아직도 94%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고 이 부수공사가 조작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도 개선을 하기는커녕 계속 과거 불법을 이어나가면서 수사기관이나 공정위 조사도 받지 않는 거야말로 거대 보수 언론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총리님 확실하고 공정한 그런 수사 절차를 또 행정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 우리 국회의원 30명이 지난 3월 18일 조선일보와 ABC 협회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고발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112만 부의 신문이 유료 부수인지 여부는 그 신문 대금이 입금된 계좌를 들여다보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또 간단한 방법으로 알수 있는데요. 아직도 입금 계좌를 조사한다는 소식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장관님 보고받으신 바 있나요? 자료 제출이 좀 늦어져서
현재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빨리 그 신문 대금이 들어온 계좌에 대해서 하루빨리 그럼 진실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좀 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합당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그 수사기관이 역시 공정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 없고 사법체계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정한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 말씀드린 대로 아무튼 정당한 법 집행 또 필요한 수사가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안 되거나 또는 지장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향후 이 수사 인력 보강 등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도 가능하면 어떻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 채널A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실패했다는 기사와 또 전 법무부 장관님 아들 자택 사무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내용이 펼쳐져 있습니다. 장관님, 그 현직 장관의 아들 사무실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압수수색하는 수사기관이 채널A라는 민간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수사를 하지 못한 것은 참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정당한 법 집행이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서 지장받거나 또는 방해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